대단한 이곳에서 정말 행복해하고 있어. 계속 주변을 돌아다니며 유적을 살펴보고 내 엉덩이를 철썩 때리기만 하고 있어. 이건 사실이야.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볼트가 보이는 거였어. 살릴 수 있어. 사원이 있네. 멜리완 놈들이 볼트를 간절히 원하는 게 분명해. 내가 이미 볼트를 열었다는 걸 알고는 있을까?
Thank you.
하신군이? 지역을 요새화했네. 볼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은 아래 엘리베이터야. 그래서 자네가 저 멍청이들을 처리해야 해. 엘리베이터 크리스탈이 두 개 모자라는 걸.
가서 크리스탈을 조각상에 손에 놓게 곡물처럼 말일세. 하면 난 신이 될 거야. 아빠 듣고 있지?
아빠의 어린 딸이 자랑스럽지 않아? 달림? 별빛? 뭐라고?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 아빠? 저런. 이봐, 볼트 도둑. 우리가 이 은하계를 파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모든 걸 가르쳐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최초의 볼트 헌터 타임. 폰드 레온이셨지. 아빠, 그런데 트로이가 죽었어. 거기 있는 아빠 친구에게 살해당했지. 재밌잖아. 볼트 헌터, 자네가 온 걸 가디언이 알아챘네. 일단은 놈들을 맡게.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단단한 기술이지. 에스님,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볼트에 도착했는데 열쇠가 없어. 내가 열쇠를 아무렇게나 방치 쓰고 갔나? 당연히 숨겼지. 이상하게 생긴 이리리한 장치가 있을 걸세. 그걸 작동시키고 내가 합류하면 그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지. 저것들이 싫어. 난 레다와 함께 저 볼트 괴물을 제압했지. 가서 만나볼까? 어서 볼트 헌터, 이제 다 왔어. 파이폰, 트로이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잘 듣게. 바깥 세상의 일은 나도 알고 있어. 트로이와 타이린, 내 자식들은 괴물로 변했어. 달리 돌려 말할 방법이 없네. 자네는 볼트 헌터야. 볼트 헌터는 괴물을 죽이는 게 일이잖아. 이봐, 내 아들이 죽어서 기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최소한 이제 사람들을 해치지는 않잖아. 탈폰, 칼립소 쌍둥이가 당신 자식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네.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 내 탓이고, 내가 우주에 파멸을 가져온 건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내 이야기가 그렇게 끝나는 건 원치 않아. 아내가 죽고 난 아이들까지 잃어버릴까봐 무척 겁이 났어. 그래서 이곳에 머물도록 했지. 행복할 거로 생각했거든. 하지만 닿을 수 없는 별로 가득한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더군. 사냥을 끝낸 나에게는 이 행성으로 충분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냥 감옥에 불과했나봐. 괴물이 열쇠를 지키고 있네. 그냥 해. 그래, 좋아. 이런 형. 무덤이 아니야, 볼트 헌터. 묘비야. 더 정확히 얘기했어야 했는데 찾았어. 찾았다고. 대신 열쇠를 챙기게. 이제 볼트로 이동해. 말하지만 나와 레다가 그 괴물을 이미 끝장냈어. 그래도 뭔가가 있을 거야. 레다와 나는 트로이와 타이린의 문신을 처음 발견했을 때 녀석들을 지켜줘야 한다는 걸 깨달았네. 사이렌은 우주에서 가장 희귀한 존재지만 우리는 둘이나 품고 있었지. 녀석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이곳에 영원히 머무는 거였어. 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어. 내 비록 훌륭한 모험가지만 아빠로서는 영 꽝이었거든. 자식들조차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어떻게 영웅이 될 수 있겠는가. 이제부터는 쉽지 않을 걸세. 기회는 한 번뿐이지만 레다를 위해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겠네. 오랫동안 찾지 않았던 곳이거나 결국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군. 여기? 이미 나와 레다가 털어먹은 곳이지만 자네에게 줄 물건이 있네. 자, 가져가게. 자네를 위한 보상이야. 한바탕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우린 바닥에 눕... 농담이야. 자, 이걸 가져가게. 한번 사용해보게, 볼트 헌터. 기계 내부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지금은 최대한 많은 화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난 기계로 갈 테니 친구들에게 연락해보게. 그리고
이건 볼트 헌터끼리 이야기인데 고맙네. 아직 상황을 바로잡을 시간이 있기를 바랄 뿐이야. 이리디안 기계에 탑승하려면 열쇠를 충전해야 해. 생츄어리로 열쇠를 가져와. 이건 어디서 난 거야?